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이야기입니다. 자, 출판사의 경우에는 책 판매 수익도 있지만 매출액 중에는 상당 부분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어떤 월간지를 보면 거의 책 절반 정도가 이 광고성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야, 이거 참 광고 참 많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광고 수익에 대해서 광고 수익이 적지 않은 광고 수익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세무조사 시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실제 세무조사 시에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일단 그 광고 뭐 월간지면 월간지 이 월간지에 실린 광고 회사를 쭉 엑셀 작업을 하겠죠. 회사 이름을 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잔고상에 매출장에 기록된, 그 매출로 기록된 그런 회사명을 쭉 입력해서 크로스 체크한다면, 매출 누락된 회사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이 회사는 매출 누락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관들이 이 수익 계산을 왜안 했습니까? 이 회사는 왜 수익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 그 회사는 우리 회사의 계열사라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그냥 무상으로 광고 게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수익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 계열사 관계 회사에게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해주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 수익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출판사의 경우 관계 회사의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해주는 경우에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무상 또는 저가로 광고 수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매출 누락과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고저가 거래시에는 부당행위에 계산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출판사 사례와 같이 관계회사라고 해서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해 줬다고 해서 수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